자, 오늘은 힙 조인트에 관련된 실습입니다. 후킹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힙 조인트를 치료하면 여러 가지 뭐 포인트가 있겠지만은 주로 이런 뭐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치료하는데 이 후킹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메타타절 1번이라느니 탈루스라느니 이런 것도 또 중요하고 또 제가 강조드리는 게 어떤 겁니까? 롱본 제가 강조드리는 거 알고 계세요? 본이 긴 애들 이 긴 뼈들을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손목에 카팔본이라든지 뭐 목에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중요도로 따지면 긴 거, 이 긴 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긴 본이 더 중요합니다. 척추뼈나 이런 거보다 이런 거를 다 잘 조작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지금 한번 이렇게 후킹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갔어. 자, 우리 선생님 지금 이걸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을 좀 빼시고 이 선생님의 이 다리 안쪽을 잠깐 잘 봐보세요.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꾸 어덕터에 힘이 들어가는 거 느껴지십니까? 이게 뭐예요? 어덕터에 힘이 자꾸 들어가는 거. 그러면 내가 오른 다리를 펴볼게. 이렇게 그러면은 괜찮네 또. 얘가 지금 힘을 살짝 빼볼까요? 그치? 넘어진단 말이지 사실은 지금. 그죠? 근데 이게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다리는 자 힘을 뭐 살짝 빼볼까요? 이 다리도 살짝 넘어지네요. 그치? 이렇게.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양쪽 어덕터 둘 다 힘이 들어간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환자분들도 이런 패턴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후킹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 발동이 되는 게 아니라 넘어짐을 방지하려는 힘만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대신에 또 타입 2 머슬을 사용하겠죠. 강력한 프로텍티브 리액션 이런 것이 들어가면 타입 1 머슬이 유지하는 게 아니라 타입 2 머슬이 얘를 그냥 버티는 힘이에요. 환자분들 거의 다 이렇게 쓰시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다리를 원래 이렇게 원래 고정이 잘 된 상태에서 운동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버티는 힘을 쓸데없는 힘을 자꾸 주면서 운동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동이 안 된다는 거죠. 환자분한테 내가 이렇게 자 다리 좀 세워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 발 뒤꿈치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런 거 하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가져가 보세요. 뭐 정상인이니까 잘 가져가는데 사실 이런 걸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자 끌어가 볼까 천천히 끌어가는데 의식해서 잘 가는군요. 우리 선생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리플렉스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환자분들도 역시 그 아킬레스건이 더 짧잖아요.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리플렉스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환자분 다리가 떠버리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거. 이쪽을 치료하고 싶은데 자꾸 이게 떠버리니까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세팅이 안 되면 사실은 뭐 후킹 포지션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 후킹 포지션을 잘 만들어 놓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저번에는 제가 이렇게 그 코어 머슬을 가지고 이 발 세우는 걸 보여드렸는데 지금 하체 쪽을 한번 잘 접근을 해볼게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발은 이쪽이 나가 있는데 다리는 이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그 밸런스 패턴이에요. 이게 바로 그렇죠? 보상 패턴, 보상 컴펜세이션이라는 말은 사실은 컴펜세이션의 깊은 의미는 바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 다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발이 나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이 발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다리가 이렇게 나온 건지 이 다리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양말 주름 같은 것도 한 번씩 보면 좋거든요. 이렇게
오른쪽에 양말 주름은 인버전 쪽으로 주름이 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주름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주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주름이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걸 볼 거 아니야.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게 눈에 딱 보이니까 다리가 발이 밖으로 넘어갔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한번 돌려볼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운동 동원 순서도 그렇고 이 다리 이렇게 옆으로 나간 거 이렇게 보면 이쪽 파트부터 볼 줄도 아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힙 조인트 파트도 파트가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을 이렇게 세운다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물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리긴 하지만은, 얘가 나가서 이 들어오는 거에 더 집중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이쪽 발이 잘못했잖아.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잘못한 발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얘 왼쪽을 치료해야 꼭 얘가 달라지겠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 특히나 이런 패턴은 거의, 그건 이제 내가 결론은 나중에 보여드릴게. 괜히 설레발까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한번 롱본을 힙조인트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일단 TBR을 한번 만져볼게요. 자, 이렇게 TBR을 만져보잖아요? 라인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아, 여기서는 바깥으로 나가 있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앵클 파트에서는, 앵클 가까운 데서는 TBR가 비슷한데,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오른손하고 왼손 벌어지는 이 각도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른손은 고지고대로 올라가는데 왼쪽은 돌아가죠. 근데 앵클 쪽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디스탈 파트의 문제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서 그럼 프로시말 꼭대기를 볼게요. 꼭대기. 또 프로시말 파트는 그래 왼쪽이 조금 돌아갔군요. 그리고 파텔라가 여기 있죠. 다행히도 이 길이 차이, 발끝의 길이 차이하고 무릎의 차이는 일치합니다. 이러면 다행이야.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발은 얘가 낮았는데 파텔라는 얘가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그 여러분들이 파텔라를 이렇게 만져봤더니 오른쪽이 지금 높거든요. 그 이거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이거 끌어내려, 이거를 끌어내려. 그죠? 이런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지, 제가 오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까 이렇게 다리 양쪽을 봤더니 이쪽이 에비덕션이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그죠? 발 이렇게 누웠을 때 이쪽이 에비덕션이 좀 더 있거든요. 근데 TBR는 얘가 나갔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패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지금 대각선으로 계속 보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운동 동원 순서죠. 그럼 어디까지 체크해가지고 어디서부터 바꿀 거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레티큘러 포메이션의 어떤 운동부터, 호흡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지털로 운동이 퍼져나간다는 걸 알으시면 어느 파트부터 바꿔야 될지 알게 되죠. 오늘 그 실습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군요. 자, 피머는 출발선부터 벌써 오른쪽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군요. 피머본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얘는 피머가 바깥쪽으로 많이 돌아갔군요. 이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피머를 만지는 방법은 여기 IT 밴드와 라테랄 바스투스 라테랄리스 사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제 본을 잘 만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바스투스 메디알리스와 그라실리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피머 본을 만져서 올라가는 거. 얘가 어떻게 회전이 됐나. 자, 오른쪽은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바로 지금 라테랄로 지금 꺾였어요. 꺾여서 끝까지. 거의 끝까지. 근데 이게 가다가 어떤 사람은 자, 그레이트 트로킨터를 보니까
자, 이렇단 이야기야. 자, 그레이트 트로켄타의 높이가 지금 리조인트와 반대죠. 이런단 이야기야, 이런다고. 자, 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니군요. 네. 그레이트 트로켄타도 이쪽이 높군요. 다행인 거야, 이거는. 그러면 지금 위아래에 그, 이렇게 라터럴 밴드. 그러면 ASIS에서 마지막에 이제 확장을 지으면 되겠지? 자, 이거 ASIS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이럴 수 있다. 어디선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다 맞았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일치했고 휘머 높이까지 일치했는데 ASIS에서 완전히 틀어지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지금? 지그재그로 틀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디부터 고치는 겁니까? 그러면 헷갈리잖아, 지금. 그죠? 그때 그렇지. 여기서부터 고치는 거겠죠. 그죠? 운동 동원 순서가 먼저인 부분부터. 특히나 우리 선생님은 저번에 코어를 바꿨을 때 발 바뀌는 경우가 딱 맞았기 때문에, 이쪽부터 하는 게 거의 확실하죠. 그러면 여기를, 그때는 리케이지까지 봤었는데, 리케이지까지는 가지 말고 여기까지 가봅시다. 여기까지. 자, 본능적으로 이쪽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느껴져요, 저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근데 그 기준은 그 예측하지 마시라 그랬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반대로 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그 그레이트 트로켄타의 돌아간 각도를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자, 제가 오늘 약간 시야가. 그렇지. 이거 봐요. 이렇게. 분명히 피머가 이쪽이 출발점은 이쪽이 라터럴로 나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레이트 트로켄타의 위치가 얘가 라터럴로 나가 있죠.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본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얘는?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꺾였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어때요? 꺾이듯이 갔다가 마지막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거나. 근데 지금 얘가 얘보다 낮다는 거는 프록시마 쪽이 심하게 꺾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만 보고 치료해 가지고 만약에 뭐, 근데 이것도 웃기잖아. 이게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이거를 돌리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지금. 근데 한번 볼게요, 제가. 얘가 지금 많이 넘어져 있고 얘가 많이 서 있는데 피머의 상태를 봤을 때는 지금 얘를 안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디지털 파트를 돌렸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죠, 그죠?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들었다 내려보는 거야. 서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롱본의 특성이에요. 그쵸? 그러면 저번에 힘들게 코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때 마지막에 제가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다른 치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렇게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 디지털 파트 피머 바꿨는데 그럼 반대로 푸니까 바로 풀리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볼 줄 아셔야 되겠죠. 프록시멀 파트를 돌려보는 거. 프록시멀 파트를 돌려서 똑같이 얘 서죠, 지금. 얘 올렸다 내리고 서긴 섰는데 아까보다 각도가 좀 덜하죠. 근데 이쪽 다리 영향을 많이 받긴 받네요. 그럼 지금 이쪽 다리 벌어진 게 물론 저는 이제 여기 프록시멀 파트를 돌렸을 때는 얘가 안 올라올 거라고 사실 예상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디지털과 프록시멀이 완전히 반대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쪽 피머본에 이 발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발을 치료할 때 치료점은 바로 이 부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바꾸나. 근데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디지털 파트를 바꿀 줄 아셔야 되고 프록시멀 파트를 따로 바꿀 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특히나 발이 넘어지는 환자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 넘어질 때 이걸 어떻게 이건 절대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이거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거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다리가 돌아가는 순간에 어덕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는 독약을 먹이는 거라고 해서 환자분한테 나중에 통증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뭐를 하시는 거예요? 피머 회전을 이용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피머를 잘 하는 사람이 이 정도 돌리는 정도 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돌렸어도 효과가 지금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몇 케이스 쌓이면 내가 잘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러다가 또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죠? 그때 어디를? 프로시멀 파트를 할 줄 아셔야 된다, 이거. 프로시멀 파트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익스터널 로테이터 6점에가 있다고 그랬어. 그 여섯 개의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이 피머 헤드를 아주 강력하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힙 조인트의 특성이 뭐냐면,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는 아주 강하게 여기 있는데, 인터널 로테이터는 주동근이 없어요. 팩티니오스 머슬 조금, 그라실리스 머슬 조금. 근데 익스터널 로테이션 쪽으로 다리를 끌어가는 머슬은 되게 많아. 특히나 아까 6점이랑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평소에 바라보고 치료하는 피리포미스 머슬. 근데 피리포미스 머슬 되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여기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피리포미스 머슬은 그 6점에 중에 가장 상층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피리포미스 머슬 밑에 뭐가? 사이어틱 너브가 지나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스티프하면은 걔를 뭐 압박한다 그래서 사이어틱 하가 와서 뭐 다리가 저리고, 틀린 말은 아닌데 피리포미스가 원천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애들, 게멜루스, 스페리어, 임페리어, 옵투레이터, 인터너스, 익스터너스, 쿼드라투스, 페모리스, 그 다섯 개의 머슬이 피리포미스보다 더 밑에 층에 있다. 걔네들이 힙 조인트, 튜비스와 그 피머를 연결해주는 아주 1차적인 머슬이 돼요. 그래서 걔네가 피머 헤드를 자꾸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제 가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죠?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앞쪽에서는 얘를 돌아오게 만드는 머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 하나만 놓고 다 그냥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글리티우스 맥시머스도 어떻게 세이크룸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그 얘조차도 사실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살토리우스 머슬도 이쪽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다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쪽까지, 그러니까 잘하는 치료사들이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지만 사실은 프록시멀까지 돌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선생님은 펠비스의 위치가 많이 다르니까 펠비스 위치를 기본적으로 그 스파인 포지션에서 펠비스를 돌리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 스테빌리티를 주고 스탠스 주고 띄워서 스윙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돌렸더니 지금 라인이 갑자기 흐트러지죠. 이렇게. 그 펠비스를 돌리니까 지금 트렁크 라인이 많이 벗어나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맞았으면은 트렁크를 한번 들었다가 내려줘야 됩니다. 패시브로라도 맞아 들어가죠. 그럼 라인이. 그리고 나서 다시 발을 한번 올렸다 내리면 서기 시작하죠. 근데 너무 많이 어덕션으로 들어와서 제가 땡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이 정도군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자, 그런데, 피머본을 돌렸을 때보다, 펠비스를 바꿨을 때, 효과가 좀 덜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럼 우리 선생님은 사실 펠비스보다는, 그 다음은 여기가. 우리가 만졌을 때는, 우리는 눈에 띄는 거가 되게, 눈에 잘 띄잖아. 그러니까, 이 발, 이런 거 눈에 잘 띄니까, 이거부터 바꿨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피머가 더 중요한 케이스였어요, 이 사람 자체가. 지금 펠비스를 바꿨더니 다리가 막 어덕션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쪽 발이. 그러니까 더 좀 약간 그러니까 발은 잘 모르겠는데 네. 괜찮군요. 얘가 어덕션으로 들어왔는데 얘도 잘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펠비스 자체는 이 다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향이 더 컸고 발 자체는 여기에 영향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발이 불편하면 이걸 치료해줘야 돼. 다리가 불편하면 여길 치료해줘야 돼. 아셨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힙조인트는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리를 세워보잖아요. 자, 힘 빼보세요. 아까 옆으로 넘어졌는데 이젠 앞으로 넘어지죠? 이게 다 변화예요, 변화. 고치지는 못했지만은 패턴이 변했다. 그러면 지금 사이드로 빠지는 힘은 잡은 거야, 이걸로. 왼다리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힘 빼보세요. 이렇게. 좀 밀리긴 하는군요. 아직 이쪽에 뭔가 세팅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옆으로 넘어지지 않죠, 지금.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덕터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타이 원머스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다리를 유지하는 포스츄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양쪽 같이 해볼까요? 힘 빼보세요. 무너져도 돼요. 보여주는 거니까. 공부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했던 피머의 이
여기 파트. 근데 지금 펠비스 바꿨을 때 그레이트 트로켄타의 위치가 바뀌었는지 봐야 돼. 아, 바뀌긴 바뀌었는데 패턴이 바뀌진 않았어요 지금. 그럼 이때 이럴 때 모빌라이제이션을 들어가는 거야. 이럴 때는 이 피머의 헤드를 직접 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거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이스턴 로테이더 여섯 가지 걔네들을 릴리즈를 시켜주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피리포미스를 뭐 엎어놓고 다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이걸로 찍고 이런 건 필요할 땐 하시지만은 우선적으로 고려할 게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거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가장 첫 번째 구조물. 걔네들. 그러면은 펠비스를 잡고 피머 헤드를 이렇게 그레이트 트로켄타가 여기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레이트 트로켄타의 뒷면이 나와요. 이렇게. 거기 딱 손잡이를 딱 잡는 거야. 이렇게. 잡고 펠비스로 펠비스를 고정해줍니다. 손으로. 그 다음에 유지하고 얘를 안쪽으로 가지고 와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것도 딥하게. 딥합니까? 네, 딥하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을 릴리즈를 시켜주는 거야. 이거는 매뉴얼이에요.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면 같이 한번 운동시키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환자분들은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면 패시브로라도 다시 한번. 이 패시브로 이만큼 와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몇 번 반복해줘. 이렇게. 갔다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늘렸으면은 반드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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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늘렸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늘렸다가, 갔다가. 그리고 약간 돌린 상태에서 유지를 해봐. 패시브로 했기 때문에 유지가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돌렸다 누르면, 완전히 패턴이 바뀌죠, 이제. 오른발이 더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세워서, 효과가 없어지기 전에, 힘 빼보세요. 앞으로 밀리는 패턴이 없어지죠. 이렇게 힙조인트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후킹을, 자, 발 뒤꿈치 끌어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발 뒤꿈치 끌어서 가는 건 뭐예요? 탑다운 방식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여기서 디지털 파트를 끌고 가면서 나머지는 오토매틱하게. 환자분들은, 이렇게 들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 들지 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후킹 포지션 이거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세팅과 여기 세팅, 우리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해주실 줄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야. 테크닉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서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햄스트링 디지털 파트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탑다운으로 여기까지 가야 후킹이 완성된 거야. 지금 패시브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니까 또 밀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네, 후킹 포지션 가는 거에 대해서 힙 조인트 관련해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합시다. 해봅시다.